이것만 암기하면 수저 무조건 풉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뭘 이상해요 여러분. 이걸로 아파트 샀어. 이걸로 결혼하고 아파트 샀어요. 얼마 벌었냐면 이걸로 그냥 가면 그냥 문제를 그냥 한 번에 팍! 공학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온 게 첫 번째 뭐가 잘 나온다 했죠? 순서. 두 번째 집강소. 세 번째 사료 잘 나온다 했죠? 요 세 개가 나온다. 순서부터 해볼게요. 순서. 삼, 서, 보, 고백, 황전집, 교궁, 천국, 사무보, 홍. 오케이. 여기까지 볼게요. 아,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삼내, 서울, 보우는 집회입니다. 삼서보. 됐죠? 고백, 고부밀란 백산봉기예요. 여기서 사대강령, 여기에서 백산봉기문. 황토현 황룡총 전투, 투왕 전투죠. 전주성 점령입니다. 여기 또 좀 더 들어가면 전주 점령, 청군 들어오고 일본군 들어오고 그 다음 전주 화약이야. 그래서 점청 일화까지 하시면 완벽합니다. 퍼펙트. 그 다음 직강소 농민 자치기구 교정청 우리나라 자치적 개혁기구 만들었다. 그 다음 경복궁 점령 일본이 청일전쟁 시작 궁극기무처 갑오 1차 개혁 갑오 1차 삼내 2차 봉기 우금치에서 싸우고 우리가 대패하고 영동 보훈전투 마지막 전투고요. 홍범사조 이후에 갑오 2차가 있다. 이거 직후에 이제 갑오 2차 요것만 알면 순서 무조건 다 풀어요.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 삼서보 고백 황전집 교궁 천국 사무보홍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 아 제가 이거 힘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박수칠 준비하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 교궁 천국 사무보홍. 와우. 하우. 선생님 이상해요. 뭘 이상해요 여러분. 이걸로 아파트 샀어. 이걸로 결혼하고 아파트 샀어요. 제가 29에 통장에 300 있었는데 34살에 결혼했거든요. 얼마 벌었냐면 2억 넘게 벌었습니다. 2억 넘게 벌었어. 이 암기 팁으로 삼서보 이거 딱 하면 그냥 문제를 그냥 한 번에 팍. 와우. 저 비싼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근데 왜 지금 인간 강사세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사탐을 죽여버리는 바람에.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우리를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평등하게 하오. 우선 이거부터 암기하고 그 다음 살붙이세요. 삼서보 고백 황전집 교궁천국 사무보홍. 암기했죠? 삼서보 고백 황전집 교궁천국 사무보홍. 삼서보 고백 황전집 교궁 천국 사무보홍. 삼내 서울 보훈집회 고부밀란 백산봉기 황토현 황룡춘전투 전주 화약 직강수 교정청 경복궁 점령 청일전쟁 궁극기무처 삼내 2차봉기 우금치전투 보훈전투 홍범 14조. 와우. 순서 끝.